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경제 재가동 이후 캘리포니아주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신규 확진자 급증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던 와중에 내려진 주정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가 시위로 피해를 당한 남가주 지역을 제2구역으로 선포하고 사업체는 최대 200만 달러까지, 파손된 부동산 복구로는 최대 20만 달러까지 등의 저금리 융자 신청을 제공받게 됩니다. LA 카운티가 오늘부터 술집, 스킨케어, 마사지 팔러, 네일 살롱 등에 대해서도 재오픈을 허용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 이후 치솟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속에서도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오늘부터 네일 살롱이나 스킨케어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오픈을 허용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코로나19으로 중환자실 점유율이 76%나 급증했습니다. 결국 오렌지 카운티 정부가 일부 유권자들의 편을 들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한 데 대해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애나하임 소재 디즈니랜드가 다음 달 17일 재개장을 위한 준비와 안전수칙 등을 제시했지만 직원 17,000명을 대표하는 10여 개 노조들은 주지사에게 코로나19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재오픈을 지연해야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에 입주자들의 체납 렌트비를 10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엔 건물주들의 경우 밀린 렌트비만큼 세액 공제도 받게 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인들을 노린 EDD 실업수당과 SBA 재난피해 복구지원 대출 관련 수수료 요구나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려 한국어 신고 전화가 마련됐습니다. 실업수당 관련 사기는 세라피아 김 한인보좌관 전화 213-620-4646번이나 SBA 대출 관련 사기 신고 전화는 213-481-1425번으로 조앤 리 한인보좌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이 또 인종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번엔 백인 남성이 가해자입니다. 피해자 23살 권성민 씨에 따르면 뉴욕 퀸즈 소재 세븐일레븐 매장 안에서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에 아시안들이 책임이 있다고 소리쳐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항의하자 폭행을 당했으며 현재 경찰이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동선 추적에 나섰지만 확진자 대부분이 함께 있었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동선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내 아파트 렌트비가 4년 만에 동결됐습니다. 이제 2년간 렌트비 연장 계약 시 1년간 동결되고 1년 후 1.0%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뉴욕시 정부가 코로나19으로 희생된 이민자의 가족에게 장례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신청은 뉴욕시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 한글로 된 장례 지원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때부터 함께한 흑인 국무부 차관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 대응에 반발해 사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무시, 마스크 미착용 등 경제 재개가 풀리기도 전에 해변에 몰려나와 집단 파티를 여는 등 사람들이 안일한 처사에 논란을 빚던 플로리다주가 결국 다음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 심각성이 역대 최악이 될 위험성도 안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텍사스주도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자 달라스 카운티 의회 법원이 사업체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은 음식을 먹을 때만 예외로 적용됩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북동부 지역에서 자동차 화재에서 시작해 인근 구규림으로 번지며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면서 인근 주민 2,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